세상의 문턱에 당도한 것을 환영하오 낯선 이후 나는 여길 찾은 영혼들을 심판하는 지옥의 임금이 없나요? 너는 대답할 준비가 되었는가? 너의 마지막 대답은 무엇인가? 환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영혼이여 어서 말해 봉어라! 그때여 염라가 긴 수염을 가다듬으며 등장하는 뒤 역시 임금님답게 풍채에서 품위가 태어나는구나. 그 힘든 관문을 모두 통과한 손님이 도착하더니 환생 직전 염락의 마지막 연설이 나오겄다. 용케도 여기까지 왔도다. 여태는 만만했어도 오늘 식단이 호락호락하진 않을 거다. 모두들 여기서 지어 꾸려주고 오늘 그대의 각오는 어떠한가? 짐이 기대해도 될 만한가? 오호라 준비가 됐으니 명령에 응하여라. 환생 앞둔 너에게 마지막으로 묻겠노라. 너의 답에 따라서 다음 생이 결정될 테니. 모습에 염라가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마는 뒤 아이고 너무 웃어버리니 눈물이 비처럼 쏟아져 내리는구나. 그렇게 한참을 비웃고 정신 차려 다시 품위를 지키고 나니 여러 망자들을 보면서 참아왔던 말씀이 나오시겄다. 요즘 애들은 지들이 잘난 듯 온갖 허풍을 떨면서 둘대 세상에 어쩜 하나같이 멍청한 애들밖에 없는 것이냐. 남들이 보아라고 남들만 보느라고 스스로가 누구인지 관심 없는 너희들이 한심하구나. 어리석구나 멍청하도다. 환생 앞둔 너에게 마지막으로 묻겠노라. 너의 답에 따라서 다음 생이 결정될 테니. 문법에 당도한 것을 환영하오 낯선 이후 나는 여길 찾은 영혼들을 심판하는 지옥의 임금이 없나요? 너는 대답할 준비가 되었는가? 너의 마지막 대답은 무엇인가? 환생은 눈앞에 두고 있는 영혼이여 어서 말해 보거라!